우리 방 꾸미기가 맞춰져서 룸투어를 찍어볼게요. 어디부터 소개를 하죠? 아, 침대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침대입니다. 침대 이 친구는 마틸라에서 샀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아니지. 저 거울부터 설명하자. 저 거울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거울입니다. 거울이 원래 없었는데 거울을 새로 샀죠. 네, 전신 거울을 큰 걸로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되게 커가지고 좋은 것 같아. 크니까 응, 다 방이 더 보이고. 넓었고요. 모델은 3위 가구였고 이게 몇 센치더라? 80인가? 이 폭이? 응. 확실히 80이 더 넓긴 넓게 하네. 가지고. 좋다, 좋다. 그리고 침대 발치에는 서랍장? 원목 응. 서랍장 어투 가구 거고요. 서랍이 6개 있고, 우리는 이거를 화장대 대신으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화장품을 두었어요. 오, 나머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하셨는데? 저 생각보다 깔끔해요. 남들이 오해하는데. 여기도 깨끗해. 액세서리랑 모자. 모자예요. 나머지 옷장이랍니다. 그럼 이거는 원래 뒤집어 볼게요. 거울이죠? 거울인데 화장할 때만 쓰고 뒤집어 놓나요? 평소에는 먼지 쌓이니까 뒤집어 놔요. 오, 좋네요. 지금 여기 깨알같이 달력을.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자주 쓰는 스킨 로션? 스킨 로션이랑 얘는 조명. 무슨, 어디에 샀어요? 일감정구에서 샀어요. 이거 조명을 바꿔 뺄수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건 뭐야? 무슨 조명이야? 아, 동그란 조명이구나, 응, 이거는. 전구 종류가 되게 아, 많더라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게 보이는. 필라멘트가 보이는 걸로 했고. 이거를 잘 보이. 이렇게 필라멘트가 뭘 얘는 보이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전두 가지를 우리 불을 끄고 해야 되지 않을까? 사봤어요. 아, 그런가? 무섭잖아. 전기 흘러, 우리야. 무서워. 돌려볼게요. 이거는 약간 귀여운 느낌이다. 아까 거는 뭔가 분위기 있는 느낌. 죽여 이런 느낌. 귀여워, 귀여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밑에 이런 테이블 뽑 같은 걸 깔아서 되게 귀여운 것 이게 기스가 나더라고, 이 나무 같아. 아. 상자에. 그래서 깔아놨어. 내 원목 그 서랍장 여기 색 바란 거 알아? 알코올솜 위에 올려둬서 알코올솜 위에 올려 오래 올려두면 나무색이 변해요. 절대 올려두지 마세요. 좋은 꿀팁. 너무 깔끔하게 관리하려다가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간이 옷장. 원래 있던 옷장. 그리고 우리는 옷을 다른 데다가 주니까. 이걸로 충분하진 않은데 쓸수 있어요. 그리고 옷장 옆에 이렇게. 엽서들 요새는 그에 우리는 빠져가지고. 남의 키스신을 왜 여기다 붙여놨는지 전알 수가 없어요. 예쁘잖아요. 굳이? 남의 키스신을? 그리고 이거는 투데이 이스 츄리. 이쁜 것 같아. 잘 그치? 만들었어. 저의. 그리고 요 위에는 우리 유럽 여행 갔을 때 사진. 요거는 몽쉘미셸 가서 찍은 거고, 이거는 파리? 어디였지? 무슨 이건 대학이었는데? 대학이었는데. 이건 제 달력이에요. 달력 너무 귀엽다. 달력 열면은 이렇게 오, 월마다 달라? 다음 달은 뭐냐면 호수인가? 해변? 너무 이쁘다. 그치. 다음 달도 보여드릴까요? 5월 보여줘. 나 생일 있는 5월도 네. 보여줘. 도비 생일. 역시 5월은 푸른 하늘이지. 뭐래? 그 7월 봐. 저 귀여워. 6월 지나. 6월. 7월 볼까요? 우와, 왜 이렇게 시티뷰야? 시티뷰네. 5월 이쁘네, 5월. 5월 마음에 드네요. 아쉽네요. 그리고 옆에는 우리 전시회 가서 산 맞아. 포스터죠? 여기가 포르투갈 사진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작가가 포르투갈 출신이라고 했어. 요것도 다 같은 전시회에서 산 거고, 여기도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테이블은 그 당근마켓에서 샀어요. 중국에. 여기 이거는 향수인가요? 어, 이거는 머리 뿌리는 거고 디올 제품인데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 엄마 목소리가 크네요. 이거는 면세점에서 산 거. 예뻐 예뻐요. 그리고 의자는? 의자는? 이쁜 의자예요. 뒤에 내 옷까지 보인다.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날아가겠지. 어, 예뻐요. 어. 쓰레기통 있네. 가격이 79,000원? 오. 괜찮아. 튼튼하고 안정감 있어. 응, 아까 앉아보니까 되게 좋았어.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죠. 좀 더 발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튼은 이런 느낌. 커튼 예쁘죠? 예뻐요. 이렇게 우리의 방 꾸미기 끝. 안녕.